시간에는 네. 2021년도 네. 신축년 소띠해죠. 네네. 소띠해 네. 초 대박 나는 띠. 자, 올해 신축년 해운년에 대박이라 대박. 운이 좋다 그래야지 운이. 그지? 우리 돼지 띠 얘기할게요. 토끼 띠 얘기할게. 쥐띠 얘기할게. 61살이 경자년 쥐띠예요. 영업하시는 분보다 사업하는 하시는 분이 더 많이 열려요. 뭐든지 하는 거 동서방에 다 발을 이렇게 하시는 일이 더 넓혀도 신축년 해운년에는 환하게 열립니다. 신축년 해운년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후년 몇 년은 번창하게 승승장구하게 열립니다. 또 그리고 우리 쥐띠 49살 쥐띠는 49살 쥐띠는 61살 쥐띠하고 또 달라. 이상하게 나빠. 내가 제자리 막 돌아. 제자리에서 제구덩이에서 파묻어서 누가 나 살려줄까 하고 그런 쥐띠도 있어요. 그러니까 쥐띠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49살 쥐띠, 아홉수라 그러죠. 이 쥐띠는 올해는 뭐든지 하는 일에 몸을 사려라. 몸을 사려야 된다. 이렇게 말씀 주셔요. 또 그리고 37살 쥐띠. 이것도 운이더라. 61살 쥐띠보다는 덜해도 37살 쥐띠는 멀리. 신축년 해운에 올해부터 그냥 움직이고 있다가 신축년 해운에 자리 이동수. 자리 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동수에서 뻗쳐. 또 이동을 해. 자꾸 이동수야. 이동수가 있다. 그러면서 내 사업이 번창하는 거야. 61살 쥐띠하고 달라요. 37살 쥐띠는 이동하면서 자꾸 좋은 일이 생겨. 우리 토끼띠는 올해는 다 좋아. 토끼띠는 1월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내 먹이 찾아. 내 입크로바 있죠? 내 입크로바 찾으러 다녀. 우리 토끼띠들. 내 입크로바 찾으러 다니면은 행운이 와, 행운. 크게 터지는 사람도 있고 또 요만큼 터진 사람 있고 내 자리에서 웃는 일만 생기겠고 아 부부지간에 부부 갈등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웃을 일이 자꾸 생겨.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데 올해 토끼띠들은 거의 나쁜 일이 없습니다. 나 우리 돼지띠. 돼지띠는 우리가 우리 저기 산돼지죠. 산돼지. 산돼지는 구덩이도 파. 뭐 이것도 파. 어쩌면 돼지띠가 그런 해운일 수도 있어. 하는 일을 밀어제껴. 그저 이거 저거 된다. 저거를 내가 결정을 딱 쳤어. 저거 되겠다. 밀고 늘어져. 2판, 4판이다. 에이, 너 죽고 나 죽고야. 들돼지처럼 야생돼지처럼 내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집돼지처럼 배를 불려. 배를 불리면은 올해도 우리 돼지띠들 대박 나는 분 나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초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네. 이 대박나는 띠분들 네. 더 힘 나시라고 선생님께서 화이팅 불러주세요. 코로나 이 시대에 아 그래도 속 시원하게 대박 터진다는 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속이 시원해요. 올 신축년 해운년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5년지기 10년지기는 정말 속 시원한 대박 터진 대박. 그리고 나라가 시끄럽대도 운 좋은 일 있어서 부자 되세요.